인터뷰를 끝나면 제가 항상 하는 게 있는데 바로 밴드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까 웨이브랑 들꽃이랑 열심히 도와준 우리 김준서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열띤 응원 감사드리고요. 여기 기타 박사, 기타 치시는 이상혁님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드럼을 열심히 치고 계시는 인자한 미소를 가진 이시은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 치는 익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정보익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입이에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건반 치는 김효정님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 저희 학교 동기들이고 이 시은 오빠는 그 둘이 형제예요. 한양대 다니는 혼자 다른 학교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음 곡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제 밴드 멤버도 소개한 게 있는데 다음 곡이 이제 날 위해 웃어줘라는 곡을 가지고 왔는데 저 여성분이 막 아, 너무 좋아 이러시는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날 위해 웃어줘가 바로 이 친구들, 이 여러분들 덕분에 탄생하게 된 곡이에요.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작년에 이제 딱 작년 이맘때쯤이었어요. 네이버 뮤지션 리그 지원받는 게 있는데 앨범을 제작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녹음실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서 이제 녹음을 해야 되는데 저는 기타만 칠 줄 알고 다 다른 걸 못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준서랑 저랑 둘이서 맨날 공연하고 다녔었는데 야 준서야 멤버 좀 영입해와라 해서 모은 친구들이 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날 위해 웃어줘를 사실 효정이는 그때 없었어요. 효정이는 오늘 같이 하게 됐고 그때 효정이 제형을 다섯 명에서 날 위해 웃어줘 녹음을 마쳤고요. 네, 날 위해 웃어줘라는 곡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날 위해 웃어줘는 사실 조금 어찌 보면 좀 이기적인 말이에요. 이게 친구가 입시 때 조금 많이 힘들어 해가지고 웃는 게 좀 예쁜 친구인데 잘 웃지를 않으니까 좀 이기적이지만 날 위해 웃어줘라는 말처럼 날 위해서 한 번씩은 더 웃어줘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곡이거든요. 이 노래가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 친구나 가족이나 힘든 분들 계시면 아시죠? 그 카카오톡 그 프로필 뮤직 그런 거 한번 해주시면 친구들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고 여러분들한테도 좋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날 위해 웃어줘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